이번 시간에는 베란. 자, 꽃은 단목으로 그려야 되겠어요. 꽃은 단목으로. 자, 물 한번 떼고 씻고 접시에서 단목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. 붓 끝에만 단목을 붙이는 게 아니라 붓 전체적으로 단목을 붙이세요. 전체적으로 단목이 나오게. 그리고 물기를 조절해야 되겠어요. 이 정도. 접시에다 먹 색깔 보는 거 하고 종이에다 그거 보는 거 하고 또 아무튼 틀린데. 네. 뭐 종이가 있어야 돼. 네네. 네. 네. 이 정도. 이 정도 빼고. 물기나 좀 더 빼고. 네. 잘 보세요. 꼭대기부터, 꽃망울 꼭대기부터 조금 물기가 많아 보여요. 네. 꼭지 꽃대. 네. 직선으로 그는 게 아니라 좀, 네, 예, 생태적으로 유선형으로. 네. 네, 자연스럽게요. 예. 맞은편에서 꽃망울이 또 나요. 이렇게. 탁 달라붙어야 돼요. 네. 자, 쪽 몇 송이도 그릴 수도 있지만, 네, 그 그림 그릴 때는 이런 정도에서 끝내야 되겠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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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많아. 네, 박사님. 네. 자, 이번엔 꽃술을 찍어줘야죠. 네. 농물에다가, 네, 농물 찍어서 붓에 찍어서, 네, 정을 또 찍어줘야 돼요. 네.